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현주의 아빠 유형우입니다. 저는 오늘 유가족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윤석열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단 몇 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특별법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유가족들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한 단 하나의 목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 양 무릎이 갈려나갈 때 한기 서린 보도블럭 위에서 사지와 이마를 내리찢을 때 무거운 햇볕 아래서 곡기를 끊었을 때마저도 우리를 버티게 한 건 정부의 금전적 지원 대책이 아닌 특별법 제정뿐이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 속에 눈물 맺힌 특별법을 만드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고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유가족들을 향해 시체팔이한다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 두 번째, 예산 낭비가 된다. 세 번째, 국민이 분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해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 의원이 동참으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여당의 협조를 목놓아 외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던 때에도 회의장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단 5분만 만나달라는 유가족들의 애원마저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뒤늦게 협상을 제안한 국민의힘은 저희에게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온전히 공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구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고 작은 희망마저 뺏어가는 파렴치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특조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고 특별법이 독소조항을 포함한 위헌 법안이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정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한낱 거품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여당, 유가족에 대한 긍정적 지원이라는 먹이를 던져놓고 굶주린 국민들끼리 물어뜯게 만든 정부, 윤석열 정권, 바로 당신들이 국민 분열의 주범입니다. 900쪽이 넘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저희의 의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에만 경찰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참사 발생 후 희생자들은 왜 병원이 아닌 체육관에 눕혀져 있었는지, 다급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시로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날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저희는 알아야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한번 못해보고 참사 책임자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어떻게 예산 낭비란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을 심판하고 159명의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황망하게 떠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겠습니다. 더 이상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유가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강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놈이 강한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악의 무리와 싸우는 우리는 끝까지 버텨서 저 결국 강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억압한다고 해도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향해 가는 길은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 길 또한 희망찬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도 검사판 하나회가 몰락하고 이 정권의 폭주가 멈추는 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